안녕하세요, 레독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써멀 컴파운드 11종을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테스트할 써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제조사가 표기한 열 전도율 순으로 소개해 드릴 거예요. 먼저 써멀라이트 CF3입니다. 큼지막한 써멀 도포용 카드를 주는 게 독특하네요. 쿨러마스터 마스터겔 프로입니다. 써멀을 바를 때 따로 펴줄 필요 없이 아예 넓게 나오게 설계된 주사기가 특징입니다. 재도포 시 사용하도록 써멀 클리너도 동봉되어 있어요. 아틱 MX4입니다. 그냥 땔랭 주사기만 주네요. 그리즐리 에어로넛입니다. 겔리드 GC 익스트림입니다. 겔리드 GC2입니다. 써멀 도포용 주걱이 동봉되어 있네요. 에노웨이텍 그리핀 Z9입니다. 잘만의 STC9입니다. 패키징이 약간 독특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플로리마텍 PK3입니다. 박스가 굉장히 작죠? 그리즐리 하이드로넛입니다. 좀 전에 소개되었던 에어로넛보다 열 전도율이 3 이상 높은 제품이에요. 마지막으로 EM텍의 RBX4입니다. 열 전도율이 13.3으로 가장 높은데요. 써멀 도포용 주걱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11개의 제품 모두를 비교해봤을 때 1g당 가격은 그리핀 Z9이 1,252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MX4가 1g당 1,577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요. GC2가 1,734원으로 3위입니다. 비싼 순으로는 그리즐리 하이드로넛이 1g당 5,433원으로 가장 비쌌고요. 2위도 그리즐리의 에어로넛이 가져갔네요. 3위는 플로리마텍의 PK3였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제품이 다 똑같은 용량이 아니다 보니까 그램당 가격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제품은 다 살펴본 것 같은데요. 케이스를 조립할 때 조립감을 빼놓을 수 없는 것처럼 이 써멀 컴파운드도 발림성을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뭐 예상한 대로 발림성은 그냥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럼 이제 온도 테스트를 진행해 볼까요? 테스트는 9700KF를 5.0으로 오버한 상태에서 진행했고요. 쿨러는 바이크스키의 2열 순행 쿨러를 사용했어요. 써멀은 발림성 테스트에 발라드린 것처럼 같은 양을 도포했고요. 링스 10분을 고동해서 찍은 최고 온도를 기준으로 삼아봤어요. 써멀 한 개당 3회씩 테스트했고요. 링스 10분 돌리고 5분간 선풍기로 식혀줬어요. 그리고 다시 써멀을 재도포 후 10분 돌리고 5분 쉬고 또다시 재도포 후 10분 돌리고 5분 쉬고를 반복했습니다. 그중 테스트 중간 값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어떨지 보실까요? 순위는 보시는 대로입니다. 놀랍게도 MX4가 최고 온도 83도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 뒤를 GC 익스트림, Z9 등이 있었고요. 의외로 곰 써멀이 힘을 쓰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EM텍의 BRX4도 높은 열 전도율에 비해서는 그냥 뭐 그럭저럭 그냥 그런 순이네요. 솔직히 3위권까지는 그냥 엇비슷하게 생각이 되고요. 1등에 비해 3도 이상 차이 나는 친구들은 구매할 때 조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리고 결과가 열 전도율과는 반대되는 친구들도 있어서 약간 좀 당황스러웠어요. 일단은 같은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인 만큼 사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아, 저번 영상 댓글에 XT14도 테스트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급하게 또 추가를 해봤어요. XT14도 83도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이런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 테스트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동일한 CPU, 동일한 메인보드, 동일한 쿨러, 그리고 써멀만 계속 바꿔가면서 세 번씩이나 테스트했어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 이틀 동안 정말 열심히 테스트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MX4나 XT4 쓰면 한 반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리즐리는 1년 전이랑 뭔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가 분명히 1년 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MX4보다 약간 더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이 돈 주고 그리즐리 살래 그러면 지금 안 살 것 같아요. NOA텍의 Z9도 그램당 가격이 1734원이라서 가성비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저희는 10분간 3회씩 테스트를 한 거고요. 만약에 30분에서 1시간 막 이렇게 길게 장시간 테스트를 한다면 뭐 온도 유지율이나 이런 면에서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10분 동안 3번씩 테스트했을 땐 이 결과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거 가지고 주작질 안 하니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